저렇게 저렇게 안 나오고 깔끔하게 이렇게 나와. 깔끔하게 나와. 좀 비싸도 지금. 자, 이 차량은 흰색이고요. 그 다음에 올 트리밍이 싹 돼 있고 풀옵션으로 돼 있는데 가격은 2,000만 원 초반대입니다. 그리고 15년형이고요. 키로수는 17만 6천 키로를 띄웠습니다. 보면은 지금 요 위에 그 컨트롤 그 패널 옆에 이렇게 보면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태양광도 설치되어 있고 사이드 수납장이라든가 요 바닥 수납장이라든가 앞에 보면 수전, 냉장고, 전자레인지, TV 뭐 앞에 그 리무진 시트까지 모두 잘 되어 있고 요 보면은 트리밍 작업도 요 트렁크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. 다 되어 있고 여기에는 또 허니컴 브라인드로 이렇게 자 사생활 보호에 할 수 있게끔 요즘 유행하는 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. 태양광까지 다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게 다 수납장이네요. 넓은 수납장이고 자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? 여기에는 이제 그 수전이 있고요. 수전 그 다음에 여기 그 무시등 히터가 여기 달려있네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차곡차곡 물건을 쌀 수 있게끔 해놓고 뭐 TV라든가 TV, 전자레인지 뭐 냉장고 다 돼 있는데 요거 하나는 이제 저 여기서 음식을 만들 때 요걸 좀 키우고 올리면은 이렇게 또 좀 앉아서 식사도 할 수 있게끔 요렇게 또 다용도 테이블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 차도 숨겨져 있는 의자 보조 의자가 있네요. 그래서 일단 매트를 치워야 되는데 요 앞에서 조금 촬영해 주실래요? 자 평상시에 운행을 하실 때는 이제 데일리카로 이제 사람들이 요 숨겨져 있는 의자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앞에 3명 뒤에서 이렇게 평상시에 타고 다닐 때 데일리카로 2인이 해서 총 5인이 구조 변경이 끝난 차량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는 세미 캠핑카로 사용하기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또 사이드에 또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여기 이제 수장이죠. 여기 찬장이 있고 앞에 리무진 시트가 다 되어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2,000만 원 초반대 어닝까지 다 달려 있네요. 구입을 하고 싶으면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